보성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보성군 보성읍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인 오리 13,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인 가운데. 올겨울 들어 전남의 가금류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